안녕하세요. 공사 중인 아파트 현장과 그 주변을 직접 발로 뛰면서 소식을 전해드리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오산 세교 신도시에 있는 더샵 오션 엘리폴의 아파트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서동 39-1번지에 있고요. 총 6개동에 927세대입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최고 29층까지 올라가고요. 건폐율은 12%고 주차는 세대당 1.1대가 되겠습니다. 입주는 2023년도 12월 입주 예정입니다. 전용 5구 제곱미터, 그러니까 24평형이 되겠죠. 최저 분양가는 2억 9,880만원에서 최고 분양가는 3억 3,430만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 7호 제곱미터 30평형은 최저 분양가는 3억 5,590만원에서 최고 분양가는 3억 9,810만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34평형 최저 분양가는 3억 9,970만원이었고 최고 분양가는 4억 4,700만원이었습니다. 네, 지도에서 그 사업지를 한번 보면서 주변에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더샵 오산 엘리폴에는 지금 사업지가 이곳이 되겠습니다. 이곳이 사업지가 되겠고요. 오산 세교 신도시 지금 1단계는 이쪽이 1단계로 지금 개발이 된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지금 2단계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2단계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곳이 이곳이 되겠고요. 그래서 2단계 중에서 지금 바로 이곳이 더샵 오산 엘리폴의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또 한양 수자인 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그 오산 세교 신도시 아파트죠. 여기가 중흥 S클래스 에듀파크 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시설물은 보면은 이제 그 주변에 학교는 지금 이쪽에 학교 부지가 있고요. 네, 여기도 신도시 아파트가 들어섰고 여기도 신도시 아파트고 여기도 이제 신도시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 학교 부지가 있고요. 주변에 이제 이런 학교 부지들이 있고 또 이쪽에 오면 이제 오산 중학교가 있고 오산 정보 고등학교, 오산 대학교가 있고요. 약간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업지가 이곳인데 주변에 이제 그 지하철역은 오산대역이 있고요. 또 오산역이 있습니다. 오산역과 오산대역이 거의 그 거리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거리가 비슷할 것 같은데 한번 거리를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오산대역에서 보면 직선 거리를 한번 볼까요?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오면 되겠군요. 이쪽으로 해서 이 라인을 타고 이렇게 오면 2.8km 42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오산역에서 보면 이쪽으로 와서 2.6km 38분이 걸려서 도보로는 걷기가 조금 멀은 그런 위치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그 유명한 경기 도립 물향기 수목원 있죠. 정원이 굉장히 잘 가꾸어진 그런 곳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산책하기도 상당히 좋고 사시사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러한 편안한 그 산책길이 있는 그런 물향기 수목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그 세교 신도시의 중심 쪽이라고 할 수, 1단계가 지금 세교 신도시 1단계가 이쪽에 지금 1단계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마역을 1단계는 세마역을 많이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독산성이라고 해서 이쪽에 그 옛날에 성 자그마한 그런 성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그 산책하기가 좋은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그 회사들이 많이 있는 가장
산업단지가 되겠죠. 여기도 산업단지고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직장 일자리가 많이 있고요. 또 여기에는 화성 정남 산업단지가 돼서 여기도 이제 일자리가 많고요. 또 여기에서 이제 조금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이제 동탄 신도시이기 때문에 동탄 신도시도 차로 가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동탄 신도시도 있어서 그 신도시 쪽에 그런 혜택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한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장을 직접 보면서 한번 아파트 건립하고 있는 진척 사항, 그 다음에 주변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차선 대로의 우측에는 지금 중흥 S클래스 에듀파크 아파트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좌측에 보이는 곳이 더샵 오산 엘리포레고요. 세교 한양 수자인이군요. 세교 한양 수자인 아파트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앞에는 한 6차선 되는 그런 도로가 있고, 그리고 도로 우측에는 중흥 S클래스 에듀파크 아파트가 있고, 지금 좌측에 더샵 오산 엘리포레와 세교 한양 수자인 아파트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지금 2023년도 12월 입주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입주한 6개월, 5-6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 올라간 것 같습니다. 지금 아파트는 거의 다 올라간 것 같고요.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옆에는 산이 있고, 또 그 바로 옆쪽에 산 반대편 쪽에는 또 저수지가 있어가지고 완전 그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건너편에서 지금 바라다 보고 있는데, 건너편에서 바라다 보니까 바로 이제 그 좌측에는 산이 있고, 또 우측에 이제 세교 한양 수자인 옆에는 또 저수지가 있습니다. 서동 저수지에서 또 저수지가 있어서 거기도 이제 앞으로는 그 저수지를 호수 공원으로 그렇게 꾸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활용을 하겠죠. 대부분의 그 신도시들이 이제 저수지 이런 것을 중앙 호수 공원으로 많이 활용을 하니까 여기도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하면은 이 아파트도 호수 공원을 품고 있는 또 그 아파트, 산도 품고 있고 호수 공원도 품고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아파트만 지금 올라가고 바로 앞에 보면 배나무 지금 과수원도 보이고 있고요. 배나무 과수원도 보이고 있고 좀 주변은 지금 없습니다. 이 길로 쭉 가면 이제 그 가장 산업단지가 있고요. 주변에 이제 별다른 신도시이다 보니까 신도시가 거의 다 나지막한 산이라든가 밭, 또 과수원 이런 곳을 지금 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건립을 하기 때문에 지금 주변에는 별다른 시설물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면 그 아파트 영향으로 인해서 주변에 이제 그 상가 주택도 들어오고 이제 계획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죠. 공원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살기 좋은 그러한 곳으로 탈바꿈하는 곳이 신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대로만 보면은 주변이 행하지만 여기가 이제 입주하고 나서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을 직접 느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오산 세교 신도시 중에서도 이제 2단계로 공사 중인 더샵 오산 엘리포레 아파트를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